증대를 시키려면 아무래도 이 부가가치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공해서 또 판매를 하는데 뭔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해서 이제 군에서 만주군에서 지금 만주군 관내에 두 군데 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점 서쪽 고산이라는 곳에 한 군데, 그다음 북쪽 주이라는 곳에 한 군데. 그래서 이제 인근 지역 연단위에서 이제 가공 센터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원물 가지고 와서 원물 자체부터 가공식품 완제품까지 다 여기에서 본인들이 가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내장으로 이제 수락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센터 내에는 그 원물부터 가지고 들어와서 세척, 전담,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 유형별로 여기 반찬은 반찬 가공실에 와가지고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습식품 즙이랄지 진액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습식 가공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자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곡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 건식 가공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 우리가 농산물을 보면 건조를 시켜야 되는 농산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건조를 할 수 있도록 건조기, 대형 건조기하고 중형 건조기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또 이게 생산을 하면 그 농가에서 직접 저장고나 이런 것을 또 마련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지금 그 저장고 시설도 여기에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별다른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고 이 군에서 지원하는 이 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거의 어려움 없이 식품이나 농산물, 자기가 좀 생산해 있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군에서 지금 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무료로 이용하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 만주군 관내 농지역민, 예, 지역민, 그리고 또 농산물, 뭐 자기가 다른 지역 어떤 농산물을 가져와서 하면 안 되고 이 만주군 관내에서만 경작된 농산물.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가공을 한 다음에 뭐 다른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유통을 안 시키고요. 우리 그 이제 매장 있잖아요. 매장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저 수입 농산물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또 부자재도 수입산은 안 되고, 국내산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이렇게 지금 오늘은 지금 가공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 24시간 개방이 됐습니다. 24시간. 그래서 본인이 그 원하는 시간, 원할 때 아무 데나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저 가공해가지고 이제 직접 뭔가 저 로컬품 매장이 납품으로 주거든요. 지금 저 가공식품을 이렇게 가공을 업무 처리.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식품 제조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유통할 때까지 그 법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저 많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네. 여기 센터에서 저희가 다 대응을 해드립니다. 대응. 그러니까 그 농민들은 자기 원물만 가지고 와서 저희하고 어떤 상품을 하겠다. 좀 나는 이런 상품 만들어서 유통을 시켜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인허가 사항을 다 처리해드립니다. 예. 기계를 사용하시거나 예. 고장이 났을 경우에 아,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예. 예. 제가 이제 저 장비 이용하는 데서 설명을 해드리고. 책임은 그러니까 이제 완주군에서 이 시설을 갖춰놓고 여기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공동체한테 이제 임대를 내준 거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예, 그 공동체에서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또 교육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제가 이제 원로 저 작품법을 모른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이제 협조 차원에서 해드립니다. 여기 와서 한 서너 번 이용하시면 혼자 다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추출기요. 공압 추출기요. 예.
여기 이제 포장기들이고요. 포장기. 이제 여기 저 추출하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좀 그것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짤 때 밑에다 놓아두고 예, 압축을 시키면 예, 짜지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탕되고 이것을 이제 네바를 이쪽으로 이제 화면 내려지면 이 안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눌러주거든요. 압축시키는 거네? 예. 중탕은 아니고 추출. 여기 다려가 여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면 여기 호스 연결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면 넘어가서 여기 이제 저 살균 히터 틀게 되면 저기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살균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끓었을 때 포장. 이제 여기 이제 작동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겁니다. 절단이라든지 할 때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용 여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가공실로 가공실로 가는 것이죠. 구제를 못 끊으니까 집에 저장하면 따로 마련이 이제 자기들이 저 이제 가공하기 위한 그 이제 원물 있잖아요. 네, 여기다 이렇게 다 보관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 또 가져와서 가공도 하고. 누가 탐벌 집에서 안 한 걸 여기다 이제 보관했잖아. 그러니까 집에다가 뭐 저장시설, 저장고 시설 하려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건 작을 것 같은데요? 완전히 이상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보내고 지금 일부 완제품들 여기가 있어요. 진액이랑 이제 이 지금 앞에 그 매립지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식초 가공 공장. 아. 식초 가공 공장. 이건 뭐야?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가공을 해야 돼. 예, 예. 그 영업 허가 번호는 이제 그런 것은 다 여기 공동체. 네, 공동체. 그것도 관련해요. 네. 가공된 가공 식품은 저 유통시키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 공동체 앞으로 제조업 판매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나름대로 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가공 식품은 유통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차서 잔류농약 그런 거 검사돼요? 예, 잔류농약 이제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네, 금속물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이제 그 검사도 하고 이런 기계도 네. 한두 분짜리가 아닌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유통기한 날인기도 이제 저렇게 타고 있어요. 이거 쭉 나오세요 그거? 예, 여기 이제 이거 본인들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티커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대행을 다 해줍니다. 디자인? 네, 디자인부터 네, 저희 이제 저 고정적으로 하는 이제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합니다. 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뭐 식품 유형별로 내가 제품을 뭐 가고 싶으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식품 제조 보고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다 도움을 해줍니다. 그러면 농민이 와서 나는 과자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렇게 대신해서 과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단 조건이 1년에 두 차례씩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가공 창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4개월간 합니다. 4개월간 그 교육 4개월간 이루어지는 교육에서 이제 자기가 뭐 건식, 습식, 반찬, 그다음에 이제 선택으로 해가지고 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4개월간 자기가 이제
그 자기에 맞는 원산물 맞는 이제 그 과정을 미술을 하면 그 과정에서 이미 다 이제 다 배웁니다. 예. 그 교육 과정을 또 이수를 해야만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교육 해주시는 분들은 뭐 외부 강사님들, 뭐 대학 교수님들 같이 관련 학과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4개월간 그 240시간 일주일에 3번씩 하루에 5시간 해가지고 4개월간 240시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농사 지어봤자 뭐 남는 게 없으니까 놀리던 땅도 이제 자기들이 놀면 뭐하냐, 내가 이거라도 좀 해서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휴경기가 좀 적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제 자기 아들 딸들도 이렇게 교과서 같이 하잖아요. 효과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좀 효과가 좀 있죠. 이게 지금 완주공원이 지금 5년 됐잖아요. 로컬토로 시작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국에서 나름대로 이제 모범 사례로 이제 좀 있는데 아마 또 이런 시스템을 다른 사제단체에서 갖추기나 나름대로 또 예산상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완전으로는 지금 한 5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하고 이런 센터하고 어떤 그런 관계랄지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행정적인 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경험이 쌓여 있어가지고 원활하게 예. 시흥 씨는 내년부터 이제 실시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또 완주는 저 좀 시흥보다는 그래도 농촌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아마 시에서 이런 쪽에 뭐 이렇게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공 뭐 저 조밀이라든지 뭐 저 이런 것도 전혀 화학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 네,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의 어떤 안정성이나 어떤 그런 식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다 농민이 그냥 여기 매장에다 와서 직거래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단 먹거리의 안정성이 제가 직거래 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가격이 좀 저렴할 것 아니냐, 이제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서 보시면 일반 시중보다도 좀 이렇게 가격이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완주군은 이제 전주권이거든요, 생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 이제 시민들도 이제 많이 이용하시고. 그래서 지금 요 위에가 매장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장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구조는 어떻게 가져가냐면요, 매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판매를 했다, 만 원에 판매를 하면 그 수수료 23% 띄고 77%가 농민한테 가는 겁니다. 예. 그 매장 저 매장 수수료 1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가공센터 이용 수수료 10%, 그 다음에 이제 3%가 이제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23%를 지한 77%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아, 부가세 10%에 가고, 그 다음에 센터 이용료 10%, 저 매장 이용료 10%하고, 우리 센터 이용료 3%에서 23%를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3%를 띠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만 일단은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일단 부가세는 붙잖아요. 부가세 10%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직접 자기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그런 거 놓고 따져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예, 본인들이 또 여기 와서 이런 시설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하는 가격 책정도 본인이 하고요. 이건 이제 이웃집 거보다 내가 비싸면 안 나가겠죠? 근데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건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가가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가격 책정할 때 저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의논을 하겠지? 예.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뭐 저 즙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원물 가지고 온 것 일단 여기서 해보고 거기에 생산량이 얼마냐 원가 따져가지고 거기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그 사이에서 품목이 겹치는 어떻게 품목이요? 네. 품목이 겹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포장지가 네. 똑같잖아. 아 그건 이제 포장지가 색 컬러는 다 틀릴 수 있어요. 아니 볶은 대로 아 저거요? 저것은 이제 기성품이에요. 저는 기성품이라서 이제 개인이 파우치를 별도로 다 선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산자인가요? 예, 같이 넣어서. 이게 도안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문구 있잖아요. 뭐 전면 표시사항이랄지, 기타 표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만, 거기에 대한 도안은 이제 바꿔달라면 다 바꿔주고, 그걸 우리 이제 여기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만 하면 그렇게 다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계를 보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도 기계가 안전 사항이 있잖아요. 위험한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 와가지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서는 그렇죠. 개인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몇 번 이용해 보시면 이런 소식입니다. 좀 신선한 어떤 가공식품 그것만 빨리 판매를 해라. 그래서 진열 기간은 한 달밖에 안 줘요. 그럼 거기서 판매가 안 되는 상품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친척들한테 판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하시다 보면 되게 이제 소비량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 양만 이제 생산하시고 올해는 한 600억 정도 하고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일요일 날 같은 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에 지금. 그럼 이 소비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소비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의 전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아, 전주 사람들이 예. 소비하고 예. 외지에서 듣고? 그렇죠. 외지에서. 거의 10으로 봤을 때 전주 분들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되겠죠. 예. 전주가 인구가 한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주가 그 65만인데 이제 좀 그 배후도시가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데 배후도시가 없어요. 배후도시라고 해봤자 완주하고 김제밖에 없는데 전라북도는 이게 좀 그 뭐라고 그럴까 이게 저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는 느낌이에요. 저쪽 무주 진안 장수는 대전생활권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그 고창, 남원, 서창 이쪽은 이제 광주생활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한 170만인가 180만인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시흥 1인 1대1로 전주하고 이렇게 경제력을 비교한다면 아마 시흥이 예를 들어서 한 70만 명 된다 그러면 전주하고 비교를 할 때는 한 100만 원으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경제력이 일단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먼저 호프들을 알리는 어떤 홍보나 행사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축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로컬푸드 축제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홍보는 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알고 이렇게 찾아오시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하루면 한 두세 팀씩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게 다른 지금 전주 지역에서 완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면 전주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렇잖아요. 경험의 차이랄지 이런 것들이 뭐 음식점도 어떤 사람이 초기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주 잘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하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위 농협, 지역 농협에서 하는 매장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이렇게 납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이렇게 좀 쏠쏠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들어간 돈이 뭐 없으니까요. 뭐 공장 짓는데, 그 다음에 생산라인 하는데 뭐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그 부분 맞춰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또 전환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것을
이렇게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만큼 또 매출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또 이게 이제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완주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뭔가 또 대안을 또 마련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그래도 이쪽 국민들이 나름대로 뭔가 비전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여기가 또 있는 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 가공 상품들이, 식품들에 대한 것은 통합 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역추적이 가능하고 이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원물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제품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센터 역할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완주군에 거주하는 농민이 자기가 직접 가공을 해서 이 완주군 갈래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돈이 그리고 이게 예, 세제를 안 치고 여기서 다 안 쓰고 그리고 저 지금 우리가 저 일반 마트 가서 판매 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시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제 대량 생산 뭐 원료도 이제 대량 구매해서 이제 그게 수입 농산물 저희가 이제 저 수입 농산물 의존도가 한 7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 재료가 식자재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요즘 가장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게 GMO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거리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 가공식품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이제 또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가격은 뭐 이렇게 직거래를 한다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닌데고 매출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이제 내 가족을 이제 좀 먹이는 거니까 그게 가장 더 중요하죠. 저희는 지금 여기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가 한 1100농가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 조합원은 한 7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매장은 6개 매장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레스토랑 3개 그리고 분식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혁신점에 지금 또 레스토랑이 하나 더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품목은 농산물, 가공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은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600여 정도 되는 것 같고, 가공품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공품도 만약에 장아찌라고 해서 장아찌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분들이 직접 거의 대부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그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농가분들이 사기에는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대량 구매해가지고 농가분들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가지고 농가분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가지고 거의 200g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그날 포장해가지고 오셔서 이제 그날 그대로 이렇게 본인이 바코드 출력해가지고 진열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데 날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 판매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어제 냈던 것들이 이제 다 안 가져오고 남은 것들은 이제 그 다음날 물건 가지고 오시면서 이제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런 품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진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모항 매장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조금 넘고 이제 하루 평균은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평균으로는 여기는 한 50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 매장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전체 매장 해가지고 한 240억 정도 했고요. 이제 올해 예상은 한 3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물건 출하량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 농산물을 보면 뭐 A, B, C 다 대부분 똑같은 농산물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번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추예요. 그러면 A농가, B농가, C농가 다 상추를 쫙 가지고 뭐 10개, 20개 막 이렇게 막 가지고 오시면 이게 다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판매하는 개수에 따라서 그날그날 이렇게 어느 양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서 비가 좀 많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 근처에 전주와 가까운 곳에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자주 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날씨에 관련된 게 조금 있긴 한데 이제 그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개수 몇 개 정도 판매되니까 어머니 몇 개씩만 가지고 오셔요. 이렇게 조금 나눠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농가분들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상추를 많이 한 농가들은 본인 것만 많이 내면 제일 많이 판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구분 져가지고 몇 개씩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제가 농가 정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판매된 거를 정산을 해서 수요일날 입금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공 같은 경우에는 가공은 저희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끊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매 금액으로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발행하고 입금해드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수수료는 10% 받고 있고 이제 저희가 좀 멀리 있는 농가분들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차량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예 저희 순회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먼 데가 저희가 좀 안주가 좀 길거든요. 멀고 그래서 순회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3% 더 해가지고 13% 수수료 받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10%로 운영하는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장 직원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장에 한 5명, 6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긴 하는데 저희 매장 직원들이 여기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농가 응대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월급도 많이 못 주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가분은 일반 농가분들은 가공품 내고 싶잖아요. 근데 사업자가 없으면 가공품은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완주군에서 가공센터를 지어줬어요. 네, 여기 구이 가공센터도 있고 고산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농가분들도 그쪽에서 직접 만들어서 출하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엽채류 판매해가지고 남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가공품 해가지고 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